안녕하십니까. 백호남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또 짧게 하나 찍어보죠. 오늘 작업할 거는 골로펜타 D4 D4 엔진의 헬스펌프 임펠러를 하나 바꿀 겁니다. 양쪽 엔진 먼저 하나 바꿨는데요. 임펠러가 나가는 원인은 오래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스턴드라이브에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끌어올리는 부분에 그 따개비가 많이 붙어서 막혔어요. 막혀서 임펠러가 과열되고 오래된 데다가 과열되면서 이런 식으로 다 뜯어져 나갔습니다. 보이시죠? 네, 거의 지금 뭐 기능을 못하기 직전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새 임펠러로 바꿨습니다. 좌연 엔진은 이미 바꿨고 지금 이게 좌연 엔진에서 뜯은 거예요. 자, 몇 가지 포인트 짧게 짚어보죠. 임펠러는 수명이 보통 선내기들은 1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유독 뭐 몇 가지 엔진들은 임펠러 수명이 짧은 것들이 있어요. 주로 머크루즈 엔진들, 알파 빼고 머크루즈 브라보 엔진들이 임펠러가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1년을 넘겨서 쓰시면 그 다음 해 1년 넘어서 뭐 2년차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깨져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해상에서 임펠러가 날아가면 그러면 엔진을 작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과열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그 안에서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바꿔주십시오. 매년 엔진오일은 안 바꿔도 임펠러는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임펠러의 날개 개수를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펠러 날개 개수는 뭐 그 장단이 있거든요. 작은 거 같고 이렇게 몇 개 없는 거 하고 여러 개가 있는 게 장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더 좋다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써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펠러를 자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그게 문제지, 임펠러가 날개가 10개짜리냐 아니면은 뭐 8개짜리냐 그거 가지고 엔진 냉각에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주 바꾼다 라는 생각만 먼저 하시면 되죠. 자, 엔진룸을 한번 보죠. 자, 헬스펌프는 여기 보시면 요 큰 풀이 있죠. 예, 요게 헬스펌프입니다. 저 밑에 있는 게 핸들 파워펌프, 그 다음에 크랭크, 순환펌프, 뭐 풀리들이죠. 벨트를 먼저 벗겨내고 임펠러를 바꾸실 때 요 뒤에서 임펠러만 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작업이. 그래서 보통은 저희도 펌프 자체를 드러내서 밖에서 임펠러 바꾸고 펌프를 다시 조립하는 그런 방법을 주로 씁니다. 이것이 쉽거든요. 벨트 벗겨내고 펌프 뜯어내고 그러면 지금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물이 잔뜩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근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와봐야 조금 들어오고 호스를 빼서 위로 들어 올려 놓으면 물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이따가 뜯어보고 뜯어놓고 나서 보여드리죠. 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자, 호스를 빼서 물이 얼마나 들어오나 보여드릴게요. 예, 네, 그냥 높이 이 정도에서도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좀 내려오면 더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도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 내려와야 뒤에서 이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호스를 빼서 이런 식으로 위에다 묶어놓든다.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임시 고정해 놓으시면 물이 셀 일이 없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 벨트 뺐고 이제 고정 볼트를 풀고 요 위에 있는 게 헬스 스트레이너예요. 그래서 헬스 펌프에서 올라오는 찌꺼기가 여기다 보이는데 만약에 헬스 펌프 임펠러를 뺐는데 쪼가리가 다 떨어져 나가 가지고 날개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요 필터를 꼭 확인하십시오. 이 안에 다 걸려 있습니다, 망에. 그래서 그 찌꺼기를 다 빼주시는 게 좋죠. 요거를 뜯어내고 밑에 펌프를 뜯어도 되는데요. 저는 프로니까 그냥 펌프만 달랑 떼어 보이죠. 저는 잘하거든요.
자, 보시면 임펠러가 다 조각조각 났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명이 다 됐고, 올라오는 물이 막히는 바람에 임펠러가 과열돼서 타버렸죠. 드라이버를 한번 뽑아보죠. 많이 날아갔죠? 네, 이런 식으로 거의 처참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아예 나가서 퍼질 뻔했네요. 안 그래도 과열 증상이 조금 있었다고 했는데, 선주님이 마침 맞게 잘 바꾼 겁니다. 예, 디포 엔진 볼보 헤드펌프 임펠러 한번 바꿔봤습니다. 다음에 또 짧은 거 유용한 정보를 찾아서 또 뵐게요. 배고남이었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십시오. 안녕.